자, 스트리머 배틀로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에 자 팀명 일단 결정이 됐고요. 아쉽게 저희가 이제 3위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네. 아, 사실 1위나 진배없는 다름없는 그런 3위였기 때문에 많은 작가 저희 이제 관계자분들 PD님 작가님 저희 스태프분들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입장이 있거든요. 감독님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돈은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6시간 한다고 더 많이 나오고 뭐래? 1시간 한다고 더 적게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담당 PD님이 조용히 하라고 동영상 보자입니다. 네. 자 VCR이 준비가 됐는데 어떤 VCR인가요? 저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다급하게 VCR 보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또 문도선 한 거죠 지금. 담당 PD 입장에서는 아 제가 또 선 넘는구나. 자 그럼 선 넘지 말라는 의미로 자 이번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후. 근데 있잖아 풍성해지진 않잖아 사람 머리가 사람 머리가 더 빠질 수 있어도 더 풍성해지진 않아 그게 그게 상식이야 네네 왜 밴댔어요? 애들 물어봐 채팅창 난리나 봐 야 왜 밴댔어? 젤리는 밴을 안 하는 애인데 젤리 방에서 밴댄 거면 이거 대체 어떻게 된 놈이야? 탈모라고 했대 뭐? 탈모! 얘들아 약 올리자! 빠질 수 있어도 더 풍성해지진 않아 아 더 그래! 더 난리야 그럼 듣기 싫은 말이 더 올라와 아 더 난리야 그러면 그날 그날 방송 조지는 거예요 풍성해지진 않아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조졌다 말도 못해 그거 말하면 더 난리쳐요 속으로 소갈이 하는 거야 소갈이 아 근데 뭐 사실 굉장히 괜찮은데요 전 제가 볼 때는 이제 살짝 좀 진행이 되는 중인데 침착맨님도 약간 좀 그런 좀 진행 그런 거죠 저도 약간 좀 진행이 아 그랬구나 아니 뭐 아직 젊으시니까 네. 요즘 바르고 먹고 좋은 약들 많거든요 네네.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예, 풍성해지진 않아도 여러분 네. 아니 근데 리우마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자라나라 머리머리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식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눈을 안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계속 나보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내나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쉬는 시간에 메이크업을 이렇게 수정을 네네. 하시는데 머리에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바르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세수할 때도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양손으로. 네.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바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만져보고 싶으세요? 네. 아니요. 저희 집사람이 그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도 남편의 머리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가 소원이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왜 남편들이 왜 아내가 남편의 머리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거 있잖아 출근하고 그럴 때 넥타이 만지고 근데 소중한 머리입니다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네, 이제 저희 와이프 그래가지고 가발을 사왔어요 가발을 씌워서 이제 나도 나는 이런 대리만족을 하고 싶다 네. 소중한 겁니다 젤리님 지키세요 그 머리 지켜야죠 네 지켜야 됩니다 다들 여러분 니네는 안 빠질 것 같아? 니들도 그렇게 된다 니들도 그렇게 된다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영상에 봤을 때는 밴을 안 하는 젤리님인데 그 말 한마디에 밴을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릴카님도 밴하실 의향이 있으시지? 예전에 한번 유행이 있던 게 있어요. 그 무슨 언어가 하나 유행이었는데 네. 자라나라 머리머리라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다행히 유행이 지나서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젤리님은 뭐 워낙 풍성하셔가지고 풍성하신데요? 진짜요? 저 보다가 젤리님 보시면 엄청 10점 만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어떻게 똘섭님은 안전하신가요? 저는 뭐 안전지대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그 원상민님하고 젤리님 같은 경우에 원상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적으로 포기하신 분이고 젤리님은 이제 포기 당하고 있는 분이라서 아직 붙잡혀있는 거죠. 저도 빠져가지고 네. 약간 은신술 한 거예요. 네, 네, 빠져가지고 저도 그냥 아닌 척하고 민 거지 사실은 그렇죠. 휑합니다 가운데 소갈머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교장 선생님 헤어스타일. 네. 예. 네, 밀고 다니는 거였는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 사회생활 할 때 몰랐는데 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약간 탈모기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아. 밖에서 누가 야, 너 탈모네. 아. 너 탈모잖아. 누가 그럽니까? 인터넷이니까 그렇지. 맞아. 그때 알았어요. 맞아. 약간 내가 좀 그런 거 같구나. 맞아. 이게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채팅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네. 저도 광대 놀림 많이 받아요. 아이고, 안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대신 또 탈모인들이 다른 게 좋잖아. 어? 자, 그러면 저희 유저들 입장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메잖은데 우리 닐카님께서 네. 그 승무원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분위기를 네, 조금 환기시켜주는 승무원 멘트와 함께 저희가 경기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혹시 해주실 멘트. 수 있나요? 오. 난기류 방송을 네. 근데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떨려서 네. 좀 잘한 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좀 얼굴을 오케이. 가리고 할게요. 네네. 아, 도울 수 있나요? 아, 그럼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자,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지금 이 정도 좋아요. 지금 이 정도. 자, 흔들리고 있어. 네네. 손님 여러분,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떨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아, 저희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예. 난기류를 피해서 일단 네.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네. 비행기 속으로. 네. 야, 실제 비행기 속으로. 그 비행기 속으로 얼마나 안전한 비행기 될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밀베 빨리 내리라고 워크로 들끌어봐봐. 전체 세팅. 밀베 가라고. 시작됐다. 이번에 1등 하자. 가자. 퇴근하자. 옷을 벗어야겠어. 밀베 지나가네. 이번 비행기. 야, 밀베네 여기 내 빨리 내리라고 프랑스 말로 이야기해. 안녕하세요. 자키 자키 구성만 다니네 우리.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 전략 뭘 먹히고 있어. 이번에 차만 잘 타면 진짜 갈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너무 긴장해서 그때 차를 잃어버렸어. 차를 아예 생각 안 했어. 차를 타고 도망갔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차를 까먹었어. 프리팜인가? 전투하느라. 자 뒤에 몇 명 남았는지 보고 아직 많이 남았네. 한 스쿼드 있네. 두 스쿼드 왔고. 자 방향 내려가는 방향 보고 자키 쪽으로 일단 밀어봐. 자키. 오케이.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 없어. 없는 것 같아. 없어. 도착 가능. 프리파밍. 프리파밍. 아, 너무 좋아. 자, 차 위치 확인하고. 넷. 없네. 없나? 오, 왔어? 없는 것 같은데. 차는 나, 일단 보이진 않아. 나 안 보여. 차기를 안 좋은가 봐, 사람들은. 차가. 다시 한가? 차 보인다. 저 어디 끝에 여기 꺾는 지점에 여기에 UAZ로 추정되는 게 한 대 있어. 아 저기 다시야 찾은 거 같아. 아 창고 옆에 바로 다시야. 리카 쪽 화면 확실히 보이네. 내가 아니야 그 터진 다시야야. 아니야 터진 다시야. 아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있고.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노잼 토바이. 오토바이 찌푼 없지. 찌푼 있어. 저기 내가 지금 핑 찍었어. 내가 핑 찍은 곳에 맞아. 찌푼 만나고. 오토바이야 잼토바이로 좀 나가서 파밍할게. 자키 유지죠. 나 여기 가서 파밍할게. 아 시공도 뭐 계속 우리 쪽으로 따라오네. 오케이 시공 좋아. 오케이 시공도 좋고. 와 미쳤다. 굿. 실수로 벨트 버렸다. 4배율? 벨트를 버렸다고? 4배율 좋아. 아 이거 못 뜰 텐데. 굿 잡. 아 멍청이. 아니야 괜찮아. 흔들리지 마. AR 굿. 카방. 그래도 스카 바로 줍고. 어 이거 하자 잘 나오네. 어 뭐지? 카방. 여기 이력 가방 두 개 있다. 뭔지 개머리 방법이 그거죠. 오케이. 사배올라 두 개거든. 좀 이따 분배할게. 오케이 시작 좋고. 아 좋아. 남부 말투 귀엽네. 오케이. 없겠지 여기? 지금 내 옆에 누구지? 젤리야. 왼쪽 집에 이 랩 가방하고 그 뭐냐 뚝배기 있다.
이쪽엔 나만 방해하고 있네. 안 들리나? 어? 지금 약간 그 만보하고 젤리 같은 경우에는 귀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 헤드셋이 잘 안 들려. 여긴 무슨 소리야? 마이크 소리만 들어야 돼. 젤리야! 내가 있는 집에 2랩 가방하고 2랩 뚜껑 있어. 오케이, 2랩 뚜껑 확인할게. 가방은 3랩이야. 아씨, 아니야. 오, 비행기 소리 크다잉. 그러게. 혹시 스카 필요한 사람 진짜 여기 줄 알았어. 여기 진짜 스카 있다. 줄 알았어. 스카는 다 AR 다 있지. 샷건. 샷건인데? 실탄 쓰는 사람 있어? 없지, 안 죽는다. 실탄? 밀카야, 이랩 뚝배기 어딨어? 2층에 있었는데? 이 집 말고 이쪽 어딨어, 이쪽. 아까 있던 집, 지금 집 말고. 여기야, 여기? 저쪽 집. 여기 몇 층이야? 그 집. 밀카야? 아까 있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일 거야. 가시아 있는 집? 그 집 맞을 거야. 오야 뭐 이렇게 파밍이 느리지? 에어드라 가까운데? 가깝다. 네네네네네. 가까워. 찍어봐. 찍어봐. S방향. S방향. S방향? 그 떨어질 거라고 추정 위치 찍어봐. 대충 S방향. 대충 노란핑. 노란핑. 오케이. 노란핑? 내가 간다. 가볼게 일단. 내가 간다. 어머할게 어머. 아니야. 그 파밍해. 오케이, 혼자 갔다 올게. 갔다 와. 오토바이니까. 아 이번 판에 이기고 싶다. 내가 하는 게 더 낫잖아. 지금 떨어지고 있어 아직? 이제는 시야 거의 안 보이지. 오 마이 갓! 왜 저기야? 아니. 살았다. 그래. 뒤집어졌구나. 사람이야. 오토바이로 웬만하게 머리부터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 여기 진짜 스카 많다. 다시 노란핑 수정. 6층인 것 같은데, 2층? 문바 쪽이네, 조심해. 오토바이 소리가 진짜 실제 오토바이처럼. 아무도 없다. 굿. 나온? 되게 좋네. 옆에 가는 건데. 카르팔 대장 M24. 오케이. 젤리야. 젤리야 여기 돌아갈게. 카구팔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파란핑. 이거 M24 잘 쓰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이거 너무 어려워. 카구팔. 나 줘. 오케이. 나 줘. 젤리야 나 갈게. 오케이. 일단 파란핑에 카구팔. 진짜? 근데 그거 젤리 거. 아니야, 젤리는 M24 있어. M24 있어? 오케이. 근데 저 에어드랍 때문에 어그로 굴릴 수 있으니까. 내려가. 카구팔 탄띠 주웠다. 나이스. 자. M24, 오케이. 7탄 있어? 7탄, 있어. 그냥 다 내려갈게, 7탄. 30발. 나 7탄 줄게. 오케이. 그, 샷건 있네. 파벨 있어, 똘삼? 없어. 사벨 줄게, 떨고. 사벨. 떨궜어. 땡큐. 그 AR 남는 거 있는데 알려줘. 나 지금 갑옷도 아무것도 없어. 엄청 많이 받는다. 나 스카 두 개 받는데. 그래? SR 대용량 먹으면 좀 먹어줘. 왼쪽 부분에 노란핑 부분에 아마 AK 있어. AK 되게 많던데. 세 줘? 나 스카 두 개 봤어. 아무것도 없다. 어딘지 표시를 안 해놔서. 7탄. 뚝배기가 필요하다, 뚝배기.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중앙 다시아 본 사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느낌 이상한데? 리젠된 건가? 리젠된 거 벌써? 차 오는 소리. 아니야. 저기다. 저기. 방향. 릴카 근처. 와드 박았어. 릴카 근처. 몇 명이야? 일단 한 명인 것 같은데. 두 명 봤어. 아, 당했다, 나도. 안 돼. 아, 큰일 났네. 아니랬다, 진짜. 약간 아니랬고. 만보도 죽었고. 야! 내가 복수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 그냥 쳐도 될 것 같아. 에헤이. 그 안에 있을 거든. 근데 들켰다. 거기 다른 친구들 많다. 들어가 버려. 뒤에서 있었네. 아니랬다. 이 친구가 아니었다.
어, 그러니까, 오, 아니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아파왔을 때, 아, 어, 뭐지? 이랬으면 차 소리 왜 못 들었지? 내 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그때 완전 그랬다. 그때. 우리 맘보미아 팀은. 어 캐릭터가 있네요. 캐릭터 확실해요. 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확실합니다. 다른 그동안 그 수많은 도전을 했던 어 역대 이제 네 개의 팀들 다섯 번째 팀인데 그 팀들은 사실 시종일관 나는 1등을 하겠다면서 매 경기에 진을 빼면서 매 경기 30분씩 소모하면서 카메라 감독님 저 우리 MC들 아 모두를 피곤하게 했는데 아 좋습니다. 인터 못하. 그 퇴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열 번씩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빠르게 열 번. 아, 예, 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우리 또 방심할 때쯤에 또 정말 마우스 꽉 잡고 어 1등에 근접하는 플레이. 근데 아,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안일하게 해서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도 너무 안일하게. 안일했어. 부석이니까 안 오겠지. 그래서 무조건 그냥 파밍만 하다가. 어? 적들이 온 거에 우리 대체를 못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네. 어. 근데 뭐 워낙 이렇게 또 온도 차이가 심한 팀들도 안 계셨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들은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한지를 저희가 네. VCR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시죠. 뭐 뚜빠빠빠빠.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서 밀타 근처에서 해보려. 괜찮아. 이제 오토바이 타는 중에도 계속 회복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절대 못 맞추지. 왜? 아! 뭐죠? 아 재밌으라고 일부러. 이제 자동님 개소리가 엄청 창의적이 됐어 진짜. 아 shut the fuck. 아 shit. 개 같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언덕인데? 오! 아, 저거는 재밌으려고 일부러. 어, 타면서? 어, 두 명인데? 가족님이랑 김대영. 어, 잠깐만. 아, 팀 이게 왜 맞아? 몰랐네. 잠깐만요. 왜 저거 왜 맞아? 살려 줄게, 살려. 빨리 와. 뭐한 거예요? 어, 뭐 속도를 즐긴 것뿐인데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 어, 근데 자동님하고 두 분이 네. 친구신가요? 네 친구죠.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밝혀지시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나이도 상관없죠. 사실 자동님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자동님도 워낙 좀 프리하시니까 그렇죠. 네. 아, 좋네요. 네, 지금 굉장히 이런 뭐랄까요, 그 소위 말하는 허접한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어, 힘을 촥 빼게 하는 모습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아 쉽겠구나 하면서 아~ 달려들었다가 이제 매콤하게 얻어맞고 가는 거죠. 네. 그 그래. 방금 전 그 판을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하신 허허실실 작전. 네. 아 허허실실로. 네. 다 동의된 만보님 동의된 작전인가요? 네. 완전 저희가 다 동일하게.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만보님 MC들이 만보님 배려 안 한다고. 아, 아니 괜찮아요. 저 네, 지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 그 네. 프로 직관러라고. 그러니까 지금 직관 오셨다고. VS의 직관러라고. 어, 직관 직관 스트리머. 네. 네. 체험하고 있는 거네. 체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보님 VCR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아, 집으로 올려 드릴게요. 네. 자, 만보님 VCR 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이죠? 벌써 오는데? 아, 본인 방송에서 말씀도 안 하시네요. 만봄이야. 조용히 암살하네. 어, 일단 낙심만 해가지고. 히트맨이. 네. 아, 근데 뭐 저기서 말한다고 안 들리죠? 아, 짱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더빙 후시 녹음 안 돼요? 되게 말을 삭히는데 말을 안 하죠. 잘 손해. 오. 실력자는 말 안 한다고 하죠. 와. 도빙을 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와 이제 내려왔네. 저기 한 명의 친구가 보이네요. 한방. 오. 언제 말해요?
말은 하시죠. 좀 끝나고 저는 쏘고 나서 좀 얘기해요. 이야. 8킬. 여기서 설마 잡나? 이렇게 잘해? 아, 1등 각인데. 기어가 몰라. 기어가 스파크. 드디어. 말한다. 드디어 나 쓴 것 같구만. 그냥 뛰지? 아 뭐야? 아 진짜. 아 기자는 오고 있는데 저 왜 기어가시는 거지? 아 근데 개인 방송 하실 때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네요. 아 살짝 기어가 하니까 좀 개인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씨 이거 잘하면 우승 각이었는데. 야. 아 근데 진짜 잘 쏘시네요 근데. 야 8킬. 운이 좋았어요. 운이. 네. 아 개인전이신 거 솔로. 네 솔로. 요즘 솔로에서 또 맞더라고. 8킬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보통 평균 한 판당 킬이 어느 정도 하세요? 아 저는 좀 이렇게 낚시랑 이렇게 존버를 좋아해가지고 네. 한 5킬 이상씩은. 와 몇 판당 5킬 이상. 새벽에 낚시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네. 먹이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막 딱 달렸어. 솔로 재미없어 안 한다네. 아니 만보님이 지금 그 이렇게 잘하는 장면을 딱 보시더니 옆에서 릴카님이. 오 잘하네 막 이래요. 같이 연습해 보셨다면서요. 네. 잘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아 잘해요. 잘. 제 관전을 많이 해서 잘하는 네.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아, 생각했던 체감보다는 훨씬 잘하는 장면이었다. 어쨌든 우리 네. 프로 직관러. 네 마법님. 지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네. 저희 작가님이 작가님하고 PD님이 편집하신 거예요. 고생하셨네요. 네 마법님 방에 가셔가지고. 말도 없는데 보는 일이라 고생하셨네. 원래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힘드셨어요. 원래 같이 연습할 때도 그랬어요. 사람 스타일이죠. 네. 네.